사경 심심 대종 신가랑 유언대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나고 이렇게 푸른 5월에 명산 대찰 보모사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특히 수원 봉양사에서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서 숨 좀 돌리고 뭐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래 심심할 때 그저 본문 몇 마디 듣는 게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하게 법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봉양사하고 고우사하고 또 인솔한 스님들도 자매 스님이시고 사찰도 자매 사찰이고 또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모두가 자매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디 가나 부처님 믿는 그 마음 하나면 어디 가도 우리 저리고 어디 가도 형제고 어디 가도 자매고 그저 누나고 동생이고 모두 그런 그 부처님 권속으로 살아간다고 한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단 뭐 수원서 부산 와서 그런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에 가든 중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태국에 가든 어느 사찰을 가도 그저 우리 절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스님들은 가서 공짜로 자고 공짜로 먹고 방구 들여서 한 3개월 그저 살다 오고 당당히 남의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도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또 지금 그 우리 법무사도 외국 스님이 또 와 있기도 하고 똑같아요. 이와 같이 정말 세계 일하라고 불교에서 잘 쓰는 말이죠. 세계는 그야말로 한 꽃이요 한 가족이다. 이것은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쉽게 듣는 말씀이지만은 불교가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한 송이의 꽃이요. 그것은 뭔 뜻인가 하면 모두 일불제자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자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는 결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고 비불자까지 저 이웃 종교인들까지도 우리는 모두 그렇게 감싸안고
한 가족 한 형제로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절 우리 가정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지금부터 1300년 전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는데 화엄경을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영주 부석사를 본찰로 지정하고 거기서부터 제자들을 많이 키우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다가 화엄 사찰 10개가 넘는 화엄 사찰인데 사실은 이제 화엄경 뜻에 맞춰서 화엄 십찰이라고 해서 불국사, 저기 화엄사, 해인사, 범어사, 뭐 미디사, 갑사 등등 아주 당시 신라 때 유수한 사찰 10여 개를 화엄경을 전파하는 사찰로서 지정을 해서 전 제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화엄경을 펴서 우리 국민들을 가르친 그런 사찰 중에 하나가 이곳 범어사입니다. 그래서 이 금정산에는 원효 스님이 또 와서 사셨기 때문에 원효봉이 있고 의상 스님이 창건하셨기 때문에 의상봉이 있고 또 원효암이 있고 또 원효대가 있고 의상대가 있고 그 두 분 스님이 공부하던 그런 그 높은 바위가 그렇게 이제 원효대, 의상대를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는 그런 이 삼종은 참으로 신라 때부터 유서 깊은 그런 사찰입니다. 특히 올라오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근래 일제시대에 와서는 선찰대본산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이 범어사를 창건할 때는 화엄경을 펴기 위한 사찰로서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종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종찰로서 범어사가 의상 스님에 의해서 1300여 년 전에 창건을 해서 오늘에 이릅니다. 이러한 곳에 오셨으니까 참으로 좋은 선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무슨 선물을 할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당신은 부처님이시고 바로 옆에 앉은 사람 당신은 부처님이고 집에 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당신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해하고 간다면은 너희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또한 목차에 보면은 법화경의 인불사상 화엄경의 인물사상 해서 화엄경에 근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봉영사에서 오신 신도님들은 그 불교 교양대학 거기에 이제 졸업을 1차 하시고 졸업여행 삼아 이렇게 오셨다니까 그야말로 참 수학여행택으로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영사는 언제 사찰이고 또 어떤 정신으로 범어사를 창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 생략을 하고 전체 내용은 참 그야말로 당신은 부처님 유정불 유정불 뭡니까? 이슬유자 정이란 정자, 부처불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 이런 뜻이죠. 인간의 정이라는 게 뭡니까? 미운 정, 고운 정, 그 모든 정이 다 이 정자에 들어가요. 때로는 시기 질투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전부 이 정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 현재 모습 이대로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사실을 알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달리 되는 게 아니에요. 달리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도나 참선이나 경전 공부나 교양 대학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가슴에 와닿게 이해하고 느끼고 종래에 가서는 눈을 떠서 크게 깨닫자고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참선해서 새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개개인 속에 이미 부처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닫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 이미 있는 것이지 결코 새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도 이미 우리들 내부에는 이미 성취되어 있어요. 사실은 본래 성취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지 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삿된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무엇이든지 다 우리들 자신 속에 이미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참선이고 이것이 경전 공부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정법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뭘 얼마 열심히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화엄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23쪽 화엄경의 인물 사상. 여기는 화엄도량이니까 화엄도량이 오셨으니까 화엄경의 인물 사상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세종이 처음 출가의 6년이라는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뒤 최초로 설하신 화엄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차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많이 들었죠? 예. 요거 하나는 오늘 외웁시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차별. 우리 마음과 부처와 그리고 우리를 중생 하는데 좋습니다. 막 중생이라 해도 좋아요. 중생. 일단 그렇게 인정해놓고 봐도 그 셋은 결코 차별이 없는 것이다. 편의상 나누어서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론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부처님, 사랑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쁜 세상에 뭐 언제 뭐 서론, 본론, 결론 그 절차 밟을 결의 어디 있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법회하듯이 바로 결론부터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뭐 바쁜 일이 천지인데. 그래서 여기 아주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거 하나만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알아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느끼느냐 하는 것, 여기에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영원한 내 정신세계의 보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자유심 넓고 깊어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다 제도하려면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방편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별의별 가르침이 많지만 진실은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이니 마음이니 사람이니 성품이니 불성이니 진연이니 법성이니 하는 말을 하지만 환경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차별이 없다. 오직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다. 다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며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애 출연품에 구체적으로 환경 열애 출연품에 들어가면 그때 열애가 무엇보다도 걸림이 없는 시원하고 툭 터진 지혜의 눈으로 일체의 중생을 널리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 많고 많은 모든 중생들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건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겁이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고 하였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왕자의 지위, 그 고귀한 왕자의 지위를 헌색처럼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또 6년이라는 고행을 했습니다. 금지 오겨 귀하신 왕자의 몸으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고행을 6년이나 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아주 훌륭한 부처야. 나만 그런가 하고 그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사성에도 들어가지 않는 불가촉 천민들 정말 지금도 그 뭐 그 거의 동물 수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보다도 훨씬 대접 못 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숫자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거리에 보면 저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그 내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당신하고 똑같은 거야. 너무나도 당신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야. 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나와 똑같구나. 똑같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내면에 다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 당신은 왕자의 지위를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왕자의 지위를 바친 거야. 그리고 6년 고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이 부처인데 그 사성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는 황금 억만냥을 들여서 부처를 샀고 누구는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냥 주셨고 이런 상황입니다. 수억만금을 들여서 산 사람하고 한 푼도 드리지 않고 그냥 길 가다가 주신 것하고 똑같은 경우라 이게. 알고 보면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아주 궁극적인 가르침. 그러면 지금 뭐 저기 처음부터 무슨 인천인과계에서부터 소승교 뭐 대승시교 이렇게 내가 밟아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한 10년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명은 딱 따자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10명은 딱 따자.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또 언제 만나리. 그러니까 10명만 딱 따는 불교를 10명만 딱 따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화엄종찰 부모사에 오셨으니까 화엄경의 종지에 맞는 이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부처님이야. 더 이상 더 나아갈 데가 없어.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알고 보면 그런 존재가 우리야. 그러니까 내 혼자 잘났다? 아니야. 옆에 사람도 그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나는 부처님이다가 아니고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아니, 모든 사람은 그만두고, 이웃집은 놔두고, 우리 가족만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위하고 대접해 줄 때, 그 가정은 최고로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그게 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불국토 건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달리 다른 그 열쇠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가 열쇠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신은 부처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위해주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가족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내가 또 행복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자. 그러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이고 이것은 불교의 열매만 떡 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